진짜 나중에 그 기독교에서 이영화, 불교에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 얻으시려면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황금갑옷 입은 게이머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몸의 차크라를 다 열어야 얻습니다. 몸의 단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여시면 여러분 그다 열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영혼이 몸을 입게 돼요. 그 몸이 이제 의성신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의성신 기독교에서 부활체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 얻길 원했어요. 그 아이템 꼭 갖고 싶다. 늘. 하늘이 이 썩어서 죽어 없어지는 몸 말고 썩지 않는 몸을 나한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옷 입고 천국 가서 진짜 제대로 천국 가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지고 싶다. 이런 게 바울의 원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그 예전 어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니란 걸 알았던 거예요. 포켓몬처럼요. 여러분 이 비유가 되게 저열하죠, 오늘. 포켓몬처럼 인간이 최종 진화 형태가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예전 어른들은. 아직 인간은 애벌레 단계라고 본 거예요. 나비가 될수 있다. 우화등선이 뭡니까? 애벌레가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우화등선. 금선탈각, 금선이 뱀입니다. 금선이 허물 벗고 날아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 육신을 요즘 애벌레 단계라고 봤습니다. 예전 도인들은. 동서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썩는 몸 말고 썩는 몸을 허물 벗고 썩지 않는 몸을 알곡을 얻어서 천국에 제대로 올라가요. 그때는 천국의 통치권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게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이고 기독교에서는 부활체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의성신입니다. 설명이 똑같아요. 초기 불경 삼문과경에 보시면 의성신 만드는 얘기를 석가모니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을 벗고 내 본체가 나오는데 이게 의성신이 뱀이요 내 육신이 허물이다.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데 내 몸이 칼집이요 칼의 본체는 의성신이다. 이 육신보다 훨씬 더 감각기관이 뛰어난 몸이다. 그 몸이. 이게 의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활체는요. 바울이 말합니다. 썩는 이 몸을 씨앗이라고 봐서 이 씨앗이 죽어야 알곡을 얻는다. 그 알곡은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어울리는 영원한 몸이다. 영원한 몸을 불교에서는 금강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아 몸. 같은 말이에요. 동양의 신선사상. 매미 허물 벗듯이, 나비 허물 벗듯이 허물 벗고 우화등선해야 된다. 자, 참나만 깨달아도 천국에 접속이 됩니다. 그럼 천국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육바라밀까지 자라면 레벨업이 돼서 천국의 시민권이 나옵니다. 거기서 방금 말한 부활체까지 얻으면 천국의 영주권이 나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다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거를 제가 실감나게 요즘식으로 이해되게. 여러분 막 게임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황금갑옷 입고 다니면 부럽지 않을까요? 벗어났어요, 그러면. 마침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황금갑옷 입고 다니세요. 말레비예요. 저그 갑옷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쏜다는 건 사실 이거다 하면서 용호비결을 여러분 쏜다는 게꼭 아이템 바로 주는 게 쏘는 게 아닙니다. 저쪽 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게 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책 광고까지 지금 같이 했습니다.